네, 안녕하세요. 국도인의 달팽이 농자입니다. 네, 오늘은 달팽이 이 폐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. 달팽이 집사님들 키우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팽이 폐각 이렇게 좀 매끈하게 키우는데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막 다치거나 하면 걱정도 많이 하시죠. 근데 오래 키우시는 분들도 이 폐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자, 먼저 이 달팽이 폐각을 보시면 얘네는 한 지금 저희가 한 2년 이상 키우고 있는 애인 것 같아요. 딱 봐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이 보이시죠? 예, 그래서 이렇게 달팽이가 이거는 뭐좀 예쁘지 못하다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, 일단은 오래 키우게 되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껍질이 좀 하얗게 바른 것처럼 이렇게 좀 바른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. 그리고 얘는 좀 많이 이렇게 좀 갈라진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, 이 친구는 워낙 좀 오래돼서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, 얘도 좀꽤 오래된 친구긴 해요. 오래된 친구긴 한데, 보시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친구는 꽤 오래된 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매끈하죠. 약간 조금 바른 부분이 조금 있기도 하고 한데, 뭐 갈라진 부분도 별로 없어요. 자, 그런데 좀 우리가 갈라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긴 하는데,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이렇게 갈라진 현상이 왜 생기느냐? 달팽이는요, 이렇게 성장을 쭉 하다가 이렇게 성장을 멈추는 시기가 있어요. 그게 언제 멈추느냐? 우리가 보통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산란 시기가 되면 성장을 멈춰요. 산란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멈추고, 그다음에 뭐 이제 산란한다거나 이후에 다시 멈췄다가 이렇게 성장을 다시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좀 갈라진 현상이 그럴 때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. 물론 깨지거나 이렇게 다쳐서 그럴 수도 있긴 하죠. 깨져서 다시 또 이렇게 깨지면 다치면 또 복구가 되긴 하니까. 예, 그러니까 그래 갈라진 현상이 깨져서 그런 경우라든지, 그게 아니면 이렇게 저는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멈췄다 또 성장을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. 예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갈라짐 현상이 생기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물론 기본적으로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뭐 먹이죠. 예, 칼슘 공급이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공급이 잘 되면 성장을 쭉 이렇게 잘 하겠죠. 근데 그러다가 뭐 칼슘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잘안 되면 또잘안 좋게 좀 폐각이 좋지 못하게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예,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이런 뭐한 이거 5개월 된거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매끈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. 예, 친구도 마찬가지고 얘도 한번 봐볼까요? 예, 친구도 이렇게 매끈하게 성장을 하고, 뭐 조금은 중간중간 이렇게 갈라진 부분 보일 수가 있어요. 예, 좀잘못 크다가 이렇게 다시 성장을 잘 했던 경우일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뭐 이런 거한 4개월 정도, 3, 4개월 된 애들은 보시면 더 이렇게 좀 약간 희미하면서 매끈하고, 끝에 보면 좀 약간 노란 것처럼 보이는데, 이거는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투명한 상태인 거죠. 예, 성장선이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노랗게 보이는 부분, 이 친구는 계속 잘 크고 성장선이 쭉쭉 잘 크고 있다라는 증거겠죠. 그래서 우리가 키우시다가 달팽이가 폐각이 좀 좋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, 당연히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모기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 거, 칼슘이 균형적으로 잘 공급이 돼야 하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성장을 멈추는 시기가 있다. 예, 그래서 성장을 산란 시기에 성장을 멈췄다가 다시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또세 번째로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다치거나 떨어지거나 깨져서 좀 그렇게 갈라지거나 좀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지만, 당연히 그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잘또 공급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또 다시 복구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또한 가지 있긴 한데, 이건 뭐 우린 가정에서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, 또 물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막 온욕시키고 막 온욕도 시켜주시고 하시는데, 보통 이렇게 산성이나 이런 물이 좀 산성에 가까우면, 예, 또 이렇게 폐각이 좀안 좋게 좀 녹아내리거나 다칠 수가 있다,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키우시다가 달팽이가 조금은
이렇게 다치는 것 같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오랫동안 키우신 분도 이제 폐각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 있으시면 참고를 잘 해주시고요. 네, 달팽이 이쁘게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